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통일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신사동은 봉산터널이 뚫린 이후 고향에서 넘어오는 차들로 교통체증이 극심한데요. 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은평 지역의 교통 현안을 점검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은평구의 주요 상권인 연신내역을 관통하는 GTX-A가 다음 달 말 부분 운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GTX-E 노선에도 연신내역이 추가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GTX-A 연신내역 정거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GTX-A는 다음 달 30일 수서 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한 뒤 올해 하반기 파주 연신내 서울역 구간이 뚫립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은 4분, 1시간 정도 걸리는 강남 삼성역은 9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역 정거장 공사가 시공사 선정 문제로 미뤄지고 있어 연신내에서 강남 삼성까지 한 번에 가는 건 4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추진 예정인 GTX-E 노선에도 연신내역이 포함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부천 대장을 거쳐 덕소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곳 연신내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GTX-A 연신내 정거장은 3호선 6번 출구로 연결되는데요. 계획된 노선들이 차질 없이 개통하면 연신내는 도심철도 2개에 광역철도 2개가 지나는 이른바 4중 역세권이 됩니다. 지역에선 통일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A가 개통이 되면은 파주에서 파주나 고양시 쪽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그 교통 인구가 상당히 분산에 대해서 통일로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역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연신내역 주변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2, 3년 새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신내역 주변에서 추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정비 사업만 20개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신내 지역이 약간 고립돼 있는 지역 같이 교통이 조금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쿼드러플 역세권이 된다. 그러면은 도심이랑 이제 서울 주요 지역까지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통이 임박하면은 그때는 이제 가격적인 상승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은평구는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역, 혁신파크를 잇는 대규모 경제단지를 완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혁신파크 부지 융복합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해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교통망 확충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연신내 소규모 집합상가 공실률은 22.4%로 전국평균 7.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가 연신내역이 이제 4개의 역을 품게 됨으로써 가져야 되는 도시의 기능적 역할은 사실은 주거도 당연히 뒷받침되어야겠지만 그 유동인구가 지역 내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생산적 유발하고 소비를 해야 되느냐 조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세밀하게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걸 끌어들이려면은 결국은 중심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제 뭐 그게 작은 기업이 됐든 큰 기업이 됐든 상관없이 업무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업 문화는 따라오게 되고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그 외곽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에서도 연신내가 중심이 될 수 있죠. 지하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달리며 서울과 경기 지역을 2, 30분대로 연결하는 GTX.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면밀한 도시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프로젝트는 탄생응원과 육아응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20개 핵심 과제에 52개 세부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세부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와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산후조리 경비는 6개월 거주 요건이 폐지되며 200만 원이었던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서울형 키즈 카페는 130곳으로 확대되고 가사 서비스 이용 횟수는 6회에서 10회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 열린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에 시범 도입합니다. 양천구가 목동 로데오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어야 하는데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청 누리집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오는 16일까지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가는 최대 1천만 원의 리모델링비와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 문을 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12일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11일 폐장 예정이었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는 스케이트장에서 딱지치기와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문을 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4일 기준 13만 3,365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이용자가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자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방송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순서이며 형평성을 위해 방송일인 2월 7일을 기준으로 1월 31일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평의 청신호 김신호 후보 인사드립니다. 한국의 알리바바 마이너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후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도 알리바바 마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동북아 매니징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4차 산업과 동북아에 대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40년 이상 살아오고 또한 변호사가 되자마자 은평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서 많은 애환을 느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법률을 개정해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깨끗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문해서 은평구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겠다. 그 대통령의 약속, 이제 우리 은평구민이 받아올 시간입니다. 홍인정의 힘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힘을 빌어서 국민의힘 여당의 힘을 빌어서 은평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은평에서 출마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홍인정이 일할 수 있도록 홍인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4년 후에 은평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오직 은평 발전 홍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은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석흠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쥐고 휘두르는 바람에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여소의 야대,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이
신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줌으로써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은평갑 예비후보 남기정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남기정이 국민의힘 대표로 나와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장과 함께 수건사업인 랜드마크 60층 고향은평선 다음에 수생정 여기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은평구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저 남기정 한번 믿어주시고 화이팅하는 은평이 될 수 있도록 저 남기정 한번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은평갑구에 출마한 신성섭입니다. 주민과 함께 해온 신성섭, 애민 정신으로 주민 받들기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아부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벗삼아 최고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은평 경제 확실히 살려놓겠습니다. 은평 발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전철 고향선 조기 개통으로 교통난 해결시키겠습니다. 은평 지킴이 신성섭의 실천 약속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오진영입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성장했던 7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기적의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나라가 갈수록 풍요로워질 때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됐던 우리는 국가의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 앞에는 저성장과 고령화 사회라는 험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성공해야만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을 무너뜨린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어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평구의 정치교체, 은평구가 국회의원 후보 진보당 김용현입니다. 은혜와 평화의 땅 은평에서 새로운 정치, 진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로 인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그 부족분은 결국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 대통령의 배우자와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거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반마저 거부,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생을 위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갈 진보당이 필요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은평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